한승우 연습생, 이진혁, 이진우 이 둘의 케미 못지않은 네 한승우 손동표 케미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아빠와 아들 케미로 유명하다고요? 네, 제 아들입니다. 우리 형이야? 내 동생이야. 저희 아빠예요. 승우 형. 어쩌다가 제 아빠가 됐는데 부디에서 되게 듬직하고 좋았습니다. 손동표 연습생과 합의를 한 겁니까? 뭐 동표가 가끔 밀당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. 그래요? 왜냐면 제 아들이니까요. 동표 아직 돼서 어렵나? 아니에요. 누군데요? 저와? 네. 아빠가 아빠가 제 고정 원픽 연습생은 뭐 만약에 너가 날 안 뽑았다 가차없이 네 번호를 없애버리고 제 고정픽은 플랜A 한승우 연습생입니다. 고마워. 저 옷을 안 입은 줄 알았잖아요. 이 형이 작정을 했구나.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반전이 있나요? 저의 고정픽은 아빠와 아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케미인데요. 어땠어요? 아빠? 아이고 우리한테 이거 오늘 뭔가 좀 슬펐어요. 그치 좀 많이 슬퍼가지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파이널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평생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 화이팅! 화이팅! 끝까지 예뻐해주세요. 형도 웃을 때 진짜 예쁘지 않아? 저런 아들 하나 낳고 싶어. 저런 아들 하나 낳고 싶어. 손동표입니다. 히든 빵. 어 이거 뱀 도마뱀. 어 잠깐만 나 이거 알아. 손동표 닭 닭발. 감사합니다. 솔직히 초반에 저희 히든 박스 영상을 찍었을 때는 되게 이 형이 왜 이렇게 질척거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. 네, 저 DSP 미디어 손동표 정말 예쁘게 봐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옆에 플랜A 한승우 형께서 질척거리지 마세요. 플랜A 한승우 연습생한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 꼭 원픽 아니면 11픽이라도 해주세요. 알겠죠?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샘에 심하지지 마 포기하지 마. 시윤이와 승우를 잊지 마. 안녕. 동표 보고 싶다. 아 미안. 진짜. 아니 아니야. 시윤이 너무 좋다. 여러분 시윤이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승우 형이 저 배신했어요. 약간 지금.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. 브랜뉴 김시윤. 동표 닭발 좋아해? 네. 해랑 닭발 먹으러 갈까? 네. 전화는 나왔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무대 위에서 막 이런 거 하다가 밑에서는 막 아이고 막 아빠 아이고 우리한테 아이고 이렇게 해주는 형이라서 약간 좀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아. 동표야 안녕. 형이야. 요즘 좀
많이 힘들 텐데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. 순위 발표 기다리고 있는 동표 연습생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제가 보는 안목이 있는데 동표는 아마 좀 더 높은 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파이팅! 어디야? 나 친근하죠. 나 친근하냐? 친근해요.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안 해도 돼. 힘들 땐 기대도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좋은 동생을 만나고 행복을 나눠준 것 같아서 네가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. 잘 몰아간다. 이렇게 보고 궁금해 이렇게 본다고? 그러면은 바로 저기야. 아, 나 4억 등 정도 했었으면 그래도 고민 안 하고 평소에 사랑을 많이 나누고 그 정도 괜찮아. 앞으로도 형이랑 오래오래 만나고 오래오래 좋은 인연 이어가서 같이 한 무대에서 앞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꼭 데뷔했으면 좋겠어. 동표야 화이팅해. 어느 순간부터 우와 되게 슬프다. 형한테 기대게 되는 더 기대고 싶어지는 형이 됐던 것 같아요. 무조건 열심히 해서 같이 데뷔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해요.